주식해결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재입니다. 한 주 마감 금요일, 개장부터 각종 우려감에 하락세를 보인 금요일입니다. 차라리 오늘이 휴장이었음 싶은 하루였는데요. 빠지는 시장만큼이나 방전돼버린 내 몸과 마음 어떻게 충전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주말을 앞둔 오늘은요. 사랑스러운 우리 집 반려견과 함께 시원한 바다에 풍덩 빠져볼 수 있는 해수욕장을 준비했습니다. 반려견 천만 시대 속이지만요. 아직도 여름바다를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은 잘 없지만 제가 알아왔습니다. 바로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멍비치와 지경리 해수욕장은요. 국내 최초로 애견 동반 해수욕장으로 자유롭게 반려견과 함께 바다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달콤한 주말을 보내면서도 아, 내 조모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시면 안 되겠죠. 지금 바로 여러분들 계좌에 고민되시는 종목들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으로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한 진단도 도와드릴 거고요. 저희가 성공 투자를 위한 힘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주식 해결사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의 핫스탑,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경기 침체의 공포가 참 무섭습니다. 아래 공포라고 하면서 오늘 양시장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렇게 어려웠던 시장 속에서 오늘 들썩였던 핫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했는데요. 북한 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 문 대통령의 경축사를 비난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조평통은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할 말이 없으며 다시 마주앉을 생각이 없다. 이번 합동 군사연습이 끝난 후 저절로 대화 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한다. 그렇지만 그런 미련은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에 선을 그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동해상에 발사체를 추가 두 건을 또 쏘았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건 지난 25일부터 따지면 3주 사이 모두 6차례나 발사한 것입니다. 이 북한과의 아슬아슬한 관계로 오늘 남북경협주가 약세를 띄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오늘 인디에프와 좋은 사람들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오늘 안 좋았던 시장에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퓨전 데이터인데요. 퓨전 데이터는 가상화 솔루션 기업입니다. 퓨전 데이터는 최근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관리 종목 해소를 위한 감사를 진행하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탈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반기 보고서 제출 즉시 해소하기 때문에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악재 속에서 바이오트리와 오늘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본격적인 바이오 사업을 진출한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바이오트리 기술의 건강기능식품을 독점 공급받기도 했는데요. 이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는 이 퓨전 데이터의 앞으로 행보가 궁금해집니다. 다음 특징주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우수 AMS가 세계적 자동차 폭스바겐 푸조의 전기차 수소차 핵심 부품 공급 예정 소식에 오늘 강세를 띄었습니다. 우수 AMS는 국내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인데요. 이 폭스바겐에서 개발 중인 전기차용 디퍼런셜을 개발해 곧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푸조에서도 다른 핵심 부품을 공급할 예정이고 이 디퍼런셜도 추가 수주 활동 중에 있다고 하네요. 현재 우수 AMS는 현대차의 전기차, 수소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GM의 전기차와 중국 전기차에도 부품을 공급 중이라고 합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이 더욱 성장해서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특징주는 이월드입니다. 이월드는 대구에 테마파크가 있는 기업인데요. 오늘 정치 테마주로 엮이기도 했고요. 엔터테인먼트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강세를 띄었습니다. 파이브라더스 엔터테인먼트와 주얼리 사업을 확장하고 해외 진출을 협업하면서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지난 14일에 둘은 MOU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화이브라더스 코리아는 소속 배우들을 활용해 마케팅 및 미디어 커머스 분야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화이브라더스 코리아에는 남자 배우 주원이 있고요. 여자 배우는 수혜, 이다희 등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주얼리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스타였습니다.
우려감을 가득 품고 한 주에 마감을 했습니다. 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답답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종목 문의 주세요.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 번호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어서 빨리 고민들 저희에게 나눠주시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최고의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MTN 스탁의 이재모 전문가 그리고 올스탁 윤사무엘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하루 쉬고 왔는데 이 시장은 악재를 품고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걱정감도 드는데요. 이재모 전문가님 한 주에 마감 시장 정리 좀 도와주시죠. 네, 일단 뭐 오늘 그 다음에 이번 주 마감 시장을 말씀드리면 뭐 오늘 하루 종일 일단 시장만 볼 때는 뭐 계속 아마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뭐 아래 공포라고 해서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이제 휴장이었습니다만은 뭐 다른 나라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당일날 지수가 올해 들어 가장 크게 떨어질 정도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증시에 많이 반영됐었고요. 아시아 증시 대부분 지수도 보시면 1% 이상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오늘 그 나라 증시들이 대부분 오늘 반등 나왔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놓고 볼 때는 일정 정도의 어떤 키 맞춤을 위해서 키 맞추기를 위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약세로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증시가 개장하면서 약세 출발했던 것들은 뭐 당연했던 것들이고요. 제가 볼 때는 비교적 다른 나라가 떨어진 것에 비해서는요. 나름 선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8월 초부터 워낙에 많이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들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향후 뭐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그거 관계없이 지금 현재 상태만 놓고 볼 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낙폭이 있는 시점에서도 좀 덜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올라갈 때는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역시나 그렇게 힘이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튼 이제 8월 말까지는 이런 증시 분위기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또 아마 재차 바람이 불 거예요. 그러면 오늘 뭐 떨어졌던 지수는 다시 또 올라간다든지 하는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은 계속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너무 하루하루 지수의 등락에는 크게 염두에 두실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말씀드리면 코스닥 시장도 이번 주 들어서는 변동성이 많이 일단은 줄어들었고요. 오늘 장중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587선, 580선 위에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지수도 크게 뭐 무리 있었던 하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수가 뭐 장중 뭐 많이 떨어져서 1% 이상 떨어졌던 것 같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오늘 하락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바이오 종목군들 지금 코스닥 상위에 아직 남아있는 종목들 잘 보시면 오늘도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 종목군들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지수로 볼 때, 코스닥 지수로 볼 때는 낙폭이 심한 그런 변동성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이오 종목군들이 얼마나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느냐. 만약에 바이오 종목군들이 떨어졌을 때 다른 성장 섹터의 종목군들이 얼마나 받쳐줄 수 있느냐. 코스닥 지수만 놓고 볼 때는 이런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발표가 지난 수요일 마무리되었죠. 오늘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요. 올라가고 있는 스몰캡 종목들은 많았어요. 무슨 종목들이었냐면 대부분 보시면 2분기 소위 말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2분기 실적까지는 안 좋았는데 하반기 매우 기대감이 좋다든지 또는 뭐 사상 최대 실적을 나왔다 이런 종목군들은 오늘 개별주들 잘 보시면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어요. 시장을 좀 이기려 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 아직 우리나라 증시에 많이 있어요. 매우 저평가되는 기업들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오늘은 한 번 정도 주목해 보실 필요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이재모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에 또 중요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이것도 정리 부탁드립니다. 일단 다음 주 8월 21일 날 한중일 아마 외교장관 회담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한일 간에 일단 개별 회담이 있는데 여기에서 아무래도 징용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수출 관리에 대한 논의가 또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뭐 엄청난 해결책을 나오거나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에서 또다시 뭐 언론 플레이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떠한 이슈 그다음에 이 회담 이후에 또 각 국가별로 또 뭐 또 성명서 발표를 한다든지 또 대안, 대책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서 뭔가 강도에 따라서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8월 22일에 있을 잭슨홀 미팅 같아요. 일단 연준 의장은 아마 23일
연설을 좀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워낙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심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지금 상당히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연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날 이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좀 할지 이게 지금 다음 달에 열릴 9월 FOMC 회의에서 또 금리를 또다시 한번 인하할지 이런 것으로 좀 분위기를 만들 수 있거나 또는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이 잭슨홀 미팅까지 여러분들 눈여겨보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일정들 그리고 시장에 깔려있는 우려감들 때문에 내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전 시간에 미처 짚어드리지 못했던 고민 종목들부터 도움 챙겨드릴게요. 제인캐스터, 우리가 아쉽게 짚어드리지 못했던 고민들 소개 좀 해주세요. 주식 해결사 보너스 상담 시간입니다. 어제 프로그램에서 상담 못해드렸던 종목들 가운데 저희가 추가로 선정해서 전문가 의견 간단하게 들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종목함 열어볼게요. 첫 번째 접수된 종목입니다. 오늘은 크루셜텍이 첫 번째로 접수가 됐습니다. 매수가는 4,440원에 비중은 30%고요. 끝자리 번호 7306님이 연락 주셨습니다. 이어서 코스맥스가 들어왔습니다. 매수가는 78,500원에 비중은 100% 담으셨고요. 끝자리 번호 5367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P&E 솔루션입니다. 매수가는 13,000원에 비중 30%고요. 끝자리 번호 6856님의 고민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마이크로젠입니다. 매수가는 22,450원에 비중은 50%고요. 끝자리 번호 3585님의 연락 주셨습니다. 마지막은 영인 프론티어입니다. 매수가는 12,400원에 비중은 60% 담으셨고요. 끝자리 번호 6779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너스 상담 시청자 접수 목록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분들의 고민들 빠르게 투자 의견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루셜텍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격 4,410원에 비중 30%, 끝자리 번호 7306님의 고민이었는데요. 크루셜텍에 대한 투자 의견, 먼저 윤서물 전문가께서 챙겨주시죠.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좀 무의미한 면이 많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만 설정을 할 텐데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400원으로 설정을 해보시고 대응을 하는데 일단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라는 의미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저점이 내일의 고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거래량을 보시면서 거래를 했을 수 있는데 평단가를 보시면은 일단 거래량이 또 속임수에 당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뜻은 올라오면은 당연히 가격은 주가는 공매도 세력한테 매도할 기회를 준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최근에 나온 이슈는 세계 최초 개발한 나노 패키징 공법이 적용된 지문인식 모듈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는데 이 구간이 좀 2,400원대가 가면은 또 굉장히 좋은 공매도 자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대응을 해서 빠져나오자. 그 다음에 눌리면은 그때 사도 괜찮으니까 빠져나오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크루셜텍에 대한 대응 전략 먼저 챙겨봤습니다. 다음 고민은요. 비중이 참 많았습니다. 100% 거의 이 기업과 함께 하고 계신 분인데요. 매수가격 78,500원 코스맥스 끝자리 번호 5367님의 고민입니다. 한 종목에 비중을 많이 담고 계신 분에 대한 투자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 전문가님, 화장품주에 대한 관심 많으신 분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네, 일단 그 코스맥스 지금 그날 아마 매수하신 날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날 좀 그 떨어지는 칼날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코스맥스가 2분기가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투매가 그날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반등이 나와주지 못했고 점차 좀 더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보유해 주시는 게 맞고요. 단기적으로 아마 반등하는 흐름이 한두 차례는 좀 나올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반등하는 국면, 시장이 반등해서 올라오든 바스켓 매수처럼 여러 종목군들이 매수 들어올 때 올라오든 아니면 개별 섹터나 종목으로 올라오든 올라오는 시점에 그냥 매도하셔가지고요. 일단 현금화를 좀 확보하시는 게 전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맥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이 저점 매수 가능할까 싶어서 잡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떨어지는 칼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반등 시 현금화하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셨으니까요.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고민 종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E 솔루션입니다. 매수가격 13,000원에 비중 30%, 끝자리 번호 6856님의 고민인데요. 와, 이분의 고민도 상당히 기쁘실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윤사무엘 전문가께서 챙겨주시죠.
네,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저는 좋다고 보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적인 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그냥 하락 추세도 아니고 매물을 쌓으면서 계단식 하락을 보이고 있다는 게 좀 약간 단점이라고 하면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보유 의견을 드리는데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 평당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가 좀 관건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8,400원이나 8,200원 부근에서는 평당가를 낮추자 이게 주봉 차트거든요. 그래서 주요 빨간색으로 체크한 게 제가 주요 지지 레벨이고요. 올라가면은 저항 레벨을 체크해놨어요. 그래서 올라갈 시에는 만 원대 같은 경우에는 8,200원에서 이제 좀 더 추가로 물타기를 한다고 하면은 만 원대에서는 또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이 조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P&E 솔루션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지만은 이 종목 이 P&E 솔루션에 대해서는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기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고민 종목은요. 마크로젠입니다. 매수 가격이 22,450원에 비중 50%. 끝자리 번호 3585님의 고민인데요. 현재 종가와 비슷한 부근에 매수 가격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럴 때 투자 의견 어떤 게 좋을 것인지 이제 먼저 전문가께서 챙겨주시죠. 네, 일단 마크로젠 같은 경우 기업 자체 상당히 좋은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종목을 잘 고르셨고요.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뭐 오늘 종가랑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추세로 볼 때는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위로 올라갈 때마다 저항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25,000원 정도에서는 매도한다 생각해 주시고 지금 보면 일단은 뭐 시장이 워낙 바닥권이기 때문에 보유를 좀 해주셨다가 25,000원 되면은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뭐 시퀀싱이라 그래요. 유전자 일단 염기 서열 관련된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정책이나 또는 또 바이오 섹터로 많이 엮여요. 그래서 여기 섹터나 학회나 이런 정책이나 이슈가 나올 때 좀 주가가 반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또 매도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이 배열이 역배열이기 때문에 저항 가능성이 있어서 이 종목은 25,000원에서 이 정리하는 가격, 매도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슈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크로젠 풀어봤고요. 다음 고민 종목은요. 바로 이 종목은 영인 프론티어입니다. 종목에 대한 매수 가격은 12,400원에 비중 60%. 끝자리 번호 6779님의 고민인데요. 비중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영인 프론티어에 대한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윤삼일 전문가님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네, 일단 영인 프론티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두 종목과는 다르게 좀 추세는 상방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승 추세니까 일단 이런 주요 저항 구간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전에 2015년도부터 계속해서 측정 저항 구간이 있었는데 그 구간을 굉장히 강한 양봉으로 돌파를 해줬고 현재로서는 이제 이런 노란색 박스로 칠해져 있는 구간이 이제 눌렸다가 만약에 이런 데가 지지를 받으면 더 갈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올라가면 일단 평당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평당가에서는 본전 구간에서는 좀 정리를 하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8,000원대가 깨진다 그러면 사실 6,600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또 비중 축소는 또 뭐 필히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보유 의견 남겨주시긴 했습니다만 8,000원대가 깨질 경우 더 큰 하락세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전 시간에 아쉽게 짚어드리지 못했던 고민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바로 보내주셨던 고민들 해결해 드릴 텐데요. 어떤 고민들 보내주셨는지 종목 해결사를 통해서 저희가 도움 챙겨드릴게요.